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한 교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교내 유선전화 통화 내역 등도 확인해 사망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전관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LH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수해 피해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지원금을 현재보다 평균 2.7배 높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침수주택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각각 2배, 2.3배 확대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기계와 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첫 영장 기각 후 한 달여 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전담해온 보안수사, 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